지금까지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불교는 이제 불교의 목적,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또 그러면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한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고, 그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확립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 기억이 확립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팔정도가 그런 기억 확립에 이르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그죠?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도 최소 만시간은 필요하다. 이 책을 쓴 저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게 뭐냐면 만시간은 무조건 노력을 투자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만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그게 만시간 했을 때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도 바른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데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이렇게 거꾸로 알아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행복을 행복.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방향성도 있고 또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정확히 말한 게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과 그 방법론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바른 견해를 먼저 이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의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게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이게 자꾸 반복해서 그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이게 이제 몸에 익어지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거를 기억을 하거나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걸 마음에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이거는 결국은 기억이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기억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 그 사성제나 이런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것도 이거를 이제 절대 망각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학교 공부를 하고 나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거를 다시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걸 깊이 사유를 함으로써 그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세상을 볼 때, 아, 이거를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그랬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탐욕이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깊이 숙고를 하고 사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자기 실제적인, 자기 삶의 그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걸 깊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러므로서 이제 더안 잊어버리게 되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사유가 깊은 사유, 깊은 숙고,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바른 견해를 잊지 않게 하는 데또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좀 가식적이라도 자꾸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로 그래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도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지금 현재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바르게 실천을 하는 거죠. 말할 때 거친 말 하지 않고 되게 좋은 말 하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아 이런 마음을 쓰는 이런 마음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면 그거를 점점 더 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말로서 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그 법에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좀 힘들 때 유혹을 받잖아요. 내가 이거 좀 아 이거 약간만 타협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금방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한탕 벌고 막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양보를 하다 보면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이제 그릇된 생계를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리고 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도 점점 그렇게 정화되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이 나쁜 방향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이익이 해로움이 많구나. 그리고 또 좋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훨씬 이익이구나. 이런 걸 몸소 터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실제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그런 삶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력을 할 때도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기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은 막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안 돼?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바른 건지, 바른 그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도 괴로움과 행복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이 어떤 게 괴로움의 소멸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그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그러니까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은 개발하는 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노력도, 바른 견해 없이는 바른 노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 또 노력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몇번 듣다 보면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그게 실제로 또 어떤 삶에서는 또 금방 까먹어요. 뭐 그래 탐욕이나 화를 내는 건안 좋지. 그건 위험한 거야. 해놓고는 또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순간에 이게 망각되는 거거든요. 이 지혜는 없어지고 이 번뇌가 그 압도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만 이제 질리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안 되려면 우리가 그걸 자꾸 반복해서 또 잊어버리면 또 정신 차리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는 그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게 바른 정진이 또 우리가 그런 바른 견해를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정착하게 하는 확립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세 속에서도 어떤 걸 암기하거나 기억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바른 정진의 역할입니다. 그 우리가 사성제를 잊지 않는데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다시는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거 자체가 뭐 도움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은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그 통찰력이 있잖아요. 아, 정말 이건 무상하구나. 또는 이거는 그 탐욕이라는 건 위험하구나. 탐욕 없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 얻어진 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 탁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이걸 절대 잊지 않을, 망각하지 않도록 탁 기억을 해두는.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은 뭐 당연히, 사성제를 잊지 않고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덟 가지 요소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여지게, 여덟 가지 요소를 실로 이렇게 깨면 구슬이 될수 있잖아요. 팔찌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덟 가지 요소가 하나로 이렇게 시스템화돼서 그것이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억입니다. 우리가 현대과학에서도 이 사실 이게 기억이라는 거는 시냅스의 연결로 보거든요. 우리 뇌세포에서 이렇게 뉴런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렇게
거기는 시냅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걸 기억해 내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죠. 그래서 그건 결국 뭐냐면 이 그 정보들 사이가 서로 잘 연결이 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서 완전히 시스템화 해놓으면 잘 안 잊어버리겠죠. 구조화된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른 기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기억은 8정도로 하나로 깨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세속에서도 되게 집중해서 뭘 할 때 그 정보 습득력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정보를 잊지 않는 힘하고 정신이 막 산만해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건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집중이 잘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딱 알았을 때 그것이 너무 명확하게 알아지니까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정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도로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통찰력이 딱 생기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너무 손에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흐릿한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안개 껴서 잘 뭐가 뭔지 있다가 이게 싹 그치고 나면 뭔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 의식에서 그 번뇌가 일시적으로 놓아져 버리면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니까 그 마음에서 통찰된 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삼매로 얻어진 통찰력은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삼매는 바른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그게 해탈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요소는 사실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 당신이 깨달은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진리, 네 가지 진리 또는 부처님의 견해를 딱 제시를 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생계도 그렇게 그거의 기준으로 하고 또 이거에 맞게 노력하고 또 기억하고 그거를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제 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녹아나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괴로움을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지혜가 완전히 깊어지고 그것이 다시는 망각되지 않을 정도까지 확립이 되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이 8정도다. 중도다. 이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기억 확립의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8정도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왜 8정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룰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나 욕심을 내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욕심 안 내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 지혜를 절대 망각을 안 하는 거죠. 확연히 보니까 그게 이거 집착해봐야 별 가치도 없는 거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망각을 그게 집착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 말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또 그 지혜는 없어지고 또 번뇌가 이제 앞장서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끊임없이 다지고 해서 그것이 뭐 무의식 중에도 그 절대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억 확립이다. 이거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띠 바타나라고 하거든요. 사띠라는 건 기억이고 바타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빠타나하고 결합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사띠 플러스 우빠타나를 결합한 게 사띠 바타나인데 이 우빠타나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기억을 옆에 둔다는 건 뭐겠어요? 항상 내가 이걸 망각하지 않고 항상 그걸 가지고 있다. 기억이 확립되어 있다.
절대 안 잊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는 진화해 오면서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되면은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이제 위험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죽음이나 이런 상황에 오면 그거는 뭐냐면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벌써 기억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그래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을 오래 해서 깊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 어떤지를 그 간단하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들의 모든 것들은 아,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구나. 마치 마차가 있으면은 그 마차는 그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마차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형체가 있는 것들과 형체가 없이 작용만 하는 것. 이 정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실상,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질적인 요소, 형체가 있고 변하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와 형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작용이 있는 정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면 이것들은 왜 일어났는가? 이게 이런 이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나라는 것도 이렇게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그 생기는 게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나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이유 없이 생긴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일어난다. 라는 것을 발견하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조건 발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기가.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손뼉을 치는 것도 손과 손이 부딪히는 걸 조건으로 해서 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 우주도 뭐 빅뱅에 의해서 처음에 일어났다고 하죠. 다 그게 무슨 특별한 뭔가 절대자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조건, 다양한 현상들이 서로 의지해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게 두 번째 이제 부처님의 깊은 통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 존재도 다 어떤 태어난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전에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집착,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업과 그 집착이라고 하는 그것도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또는 연기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현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을 좀 더 나누면 느낌, 인식, 형성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또 나누어서 다섯 무더기로 나눈다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물질 정신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한 지혜고요. 그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 속성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손뼉을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났잖아요. 손뼉을 안 치면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게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되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게 이제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이 말이잖아요. 변한다는 것. 그 다음 변하는 건 불확실하다는 것.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불확실한 것, 그다음에 변하기 마련인 것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무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조건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 형성된 거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만들어진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거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남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물질 정신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물질이나 정신이라는 걸 알고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걸 알면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 세상은, 그거를 이제 통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중도를 실천해서 계속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거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통찰력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알면 내가 이제 이게 지금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모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여모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빨리어로 니삐다라고 합니다. 니삐다. 이 니삐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겹다. 원래 뜻이 역겨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겹다라는 뜻이 진짜로 막 아 싫어 역겨워 이게 아니라 아 이거는 정말 가까이 하기는 너무 안 좋은 거구나. 이거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던 뭐 대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자꾸 관찰해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난 좋은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속성이 서서히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물질과 정신도 마치 영원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조건 따라 일어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뭔가 이게 내가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이 단계를 이제 역겨움의 지혜 또는 염오의 지혜. 염자가 이제 미워할 염자에다 오자가 싫어할 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싫어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거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통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걸 비유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새 깃털이나 털 있잖아요. 짐승의 털을 불가에 갖다 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털이. 싹 움츠러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 이래 집착을, 어떤 대상에 이래 집착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집착할 만한 대상이고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마음이 싹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특히 뭐 나라는 존재나 이런 것에 대한 애착들이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 상태가 바로 염오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 염오의 지혜가 강해지면은 점점 이게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애착이 완전히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애착이 완전히 버려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욕, 이라는 건 이별할 때 그 이 자고요. 욕자는 탐욕,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욕자죠. 그러니까 이 욕이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욕망하고 이별한다, 분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애착이 버려진 상태. 이 이욕의 지혜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소위 이때 되면은 이 지혜가 생기면 탐욕이 완전히 소멸하고 성냄도 소멸하고 어리석음도 완전히 소멸하는, 그 이전에는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단계고, 그러니까 지혜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확 애착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애착이 서서히 이렇게 버려지다가
그게 마지막에 이제 딱, 그래서 이걸 그 빨리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 탐욕의 빛바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빛이 바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다가 오래 쓰다 보면 서서히 빛이 바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색깔이 싹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번뇌도 그런 속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가 이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 집착하는 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점점 없다 하면 점점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빛이 서서히 바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애착이 버려진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욕망으로부터 벌어진 탐욕이 빛바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욕의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이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그러니까 탐욕이 빛바래면 그 다음에 해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큰 틀이 무상을 이해하면은 염호, 그러니까 멀어짐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 대상으로부터, 내가 애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겼냐면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탐욕이 빛바래는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해탈.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는 무상, 염호, 이욕, 해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경전에서 항상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염호의 지혜가 생기고 염호가 있으면 이욕이 생기고 이욕이 있으면 해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요. 탐욕이 완전히 버려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딱 버려진 상태고 나서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아, 내가 탐욕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나한테는 다시는 이 탐욕이라는 게 완전히 버려졌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버려졌다는 것은 내가 무상고, 이 세상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무상고 모아의 지혜가 철저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성제를 철저히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무상고 모아의 괴로움의 지혜가 이제 이게 고성제니까.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고 아니까 탐욕이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버려진 상태가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멸성제는 실현된 거죠. 그리고 이걸 무상고무아를 철저히 알게 된 그 자체가 중도가 완전히 닦여졌다는 뜻이죠. 수행이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욕이 버려지는 그 순간에 이미 팔정도는 완전히 닦여졌고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졌고 집성제는 버려졌다. 집성제가 이제 탐진치니까. 그리고 멸성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버려진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렇게 확인한 사람을 해탈 직연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번뇌가 버려지면 해탈한 건데 자기 스스로 해탈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해탈 직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앱을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로또 막듯이 뭐가 깨달음이 탁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되게 이제 그 한순간에 일어날지 몰라도 그 지혜가 이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성숙하는 것에 따라서 또 지혜가 성숙하는 만큼 그 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이 기억의 힘, 사띠의 힘도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완성됐을 때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그렇게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뚫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통찰력이 점점 깊어지고 또 그거를 절대 잊지 않는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잊지 않는 그런
기억의 힘이 강해지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정착됐을 때 그거를 사띠빠타나, 그러니까 기억이 항상 옆에 있다. 이 기억의 대상은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항상 옆에 있다. 절대 망각하지 않고 옆에 항상 같이, 내가 뭘 해도 지혜가 따라다닌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아란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이제 지혜가 성장을 해서 깨닫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수다원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자면 임류입니다. 임류. 그러니까 예류라고 하기도 하고, 성자의 문에 이제 들어섰다. 이제 뭐 어떤 입구에 들어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류, 그 어떤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 사다함은 일례라 그러죠. 일례. 이건 뭐냐하면 이제 사다함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라고 하는, 특히 이 세상에서, 특히 인간 세상에는 한 번만 돌아온, 한 번 이상은 안 돌아온다. 그 다음부터는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환이라고 합니다. 불환. 왜 불환이겠어요? 이 아나함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욕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환이라고 하고, 아라하는 응공이라 그러죠. 응양이 공양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로 요걸 이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이런 성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깨닫기 전에 단계를 보통 범부, 그냥 범이라는 거는 이제 좀 보통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 다음 깨달은 사람은 보통 성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는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범부야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 범부를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물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워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이 있는데 맨날 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물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빠졌다 다시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물은 뭐에 비유하는 거냐 하면 이제 번뇌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번뇌에 살아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번뇌가 이제 덜 끓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끔씩 이래 또 지혜가 생겼다가 다시 번뇌로 갔다가 생겼다 번뇌로 갔다 이런 사람을 물에 빠졌다가 올라갔다 솟아올랐다 빠졌다 솟아올랐다 이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그래도 이제 번뇌보다는 번뇌 없는 상태가 더 많은 사람, 이런 그러니까 번부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번뇌가 좀 적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물 속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법을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되게 이제 이거는 좀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이제 가끔씩 그래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좀 물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는 사람, 또는 이제 물 위에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에 이제 직전에 가까이 가면 이런 사람도 거의 번뇌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제 일어나는 게 되게 순간순간 일어나지 번뇌가 훨씬 적어지겠죠. 이런 사람을 물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언제 다시 물 속으로 푹 빠질지도 모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안전지대에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 아직은. 떠내려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범부라고 보통 비유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에 불과하고 이게 참 무상하고 그렇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에 강가에 계속 떠내려가다가 옆을 딱 처음엔 정신없이 떠내려갔는데 좀 정신이 들어서 지혜가 좀 생기니까 옆을 딱 보니까 저기가 뭐가 있어요? 땅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물에만 떠내려갔는데 육지가 보여. 그러니까 그 육지를 보면서 아 저기로 가야 안전하겠구나. 일종의 저 언덕으로 가야 안전하겠구나 하고 방향이 이제 계속 떠내려가면서 올라갔다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딱 보니까 아 저게 내 물 위에서 계속 이래 올라 있어봐 이건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튼튼한 발판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옆으로 딱 돌아보니까 옆에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떠내려가는 거에서 방향을 딱 전해서 저길로 가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고 바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계속 윤회를 그 물에 떠내려간다는 건 윤회를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 윤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있다가 계속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지혜가 생겨서 아 이게 존재가 계속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윤회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계속 때로는 행복했다 때로는 괴로웠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딱 돌려보니까 아 이거로부터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안전지대구나 하고 방향을 틀어놓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수다원이고 그래서 이런 수다원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윤회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고 저 길로 이제 건너가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무태 도달은 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최대 7생만 윤회하면 아란이 돼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절 7생 내로 아란이 될 수 있다. 완전히 깨달은 아란이 될 수 있고 또 절대 악처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우리가 보통 악처라고 하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수다원은 윤회를 해도 절대 이제 악처에는 안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수다원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수다원을 또 비유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손톱이 있어요. 요 손톱 위에 흙을 내가 땅에 가서 흙을 이렇게 하면 요 손톱 위에 흙하고 지구 위에 흙하고 어느 게 많겠어요? 지구 위에 흙이 훨씬 많겠죠. 그죠?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손톱 위에 흙 정도밖에 안 된다. 보통 범부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이 그 지구상의 흙에 비유를 한다면 그 정도로 이제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괴로움에서 굉장히 이미 거의 이제 해탈을 했고 또 길어봐야 7생만 윤회를 하면은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하는 아라한이 될 수 있을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계입니다. 수다원이 이제 예류, 임류 또는 예류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악체에 태어날 만한 그런 번뇌는 싹 사라집니다. 영혼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게 확정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물과 비유로 보면 이제 저쪽 방향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물을 건너가고 있는 사람을 사다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다원은 감각적 욕망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악체에 태어날 정도의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만 사라진 건데 사다함이 되면 거친 건 다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것만 남아요. 그러다가 아라함이 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나함이 되면은 이 사다함 때는 이제 거친 것만 사라졌다면 아나함에는 감각적 욕망, 성냄 이것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욕 나갈 적에는 그것이 아나함이 되면은
완전히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했으니까 욕계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계가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나 무새끼만 태어나기 때문에 불환, 불환이라는 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환자가 돌아올 환자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어요. 욕계. 그래서 불환가, 불환자 또는 아나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함만 돼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아나함은 불안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함이 되면 남는 번뇌는 뭐냐 하면은 존재에 대한 욕망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함이 되면 그 자체로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더 이상 내가 남아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만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소멸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이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한 해탈이 돼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나함은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요. 모든 번뇌가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닦을 게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학이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닦을 게 없고 수다운 사담 아나함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수행할 게 좀 남아있으니까 유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유학은 이제 좀 수행이 조금 덜 된 사람. 그러니까 아나함은 그것이 이제 기억이 아직은 조금 지혜나 기억 확립이 조금 덜 돼가지고 아직은 공부할 게 좀 남아 있는데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한은 은공이라 그럽니다. 충분히 공양 받을 만하다. 일 안 하고 먹고 공양만 받고 살아도 자격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라한을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이제 되는 것이 궁극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해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완성된 사람이라고 아라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불교 전체 이제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 핵심은 그런 이런 사성제를 통해서 그 사성제가 던져주는 것은 괴로움이란 뭐고 괴로움의 그 소멸된 완전한 행복은 뭔가 그 정의를 명확히 해주고 그 다음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걸 버리는 방법까지 명확히 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7회에 걸쳐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성제가 사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내용이 되게 심오하고 좀 공부할 것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사성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불교에서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 코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성제니까 여러분이 이 법회를 계기로 해서 사성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깊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